할렐루야,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중에도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참 기대했던 대로 북유럽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다에 많이 있었고 산이 있었으며 호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진짜 동화 속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300수십 년 전에 바다와 바다를 잇는 인공의 대운하를 만들어서 동화 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풍경을 보고 자랐던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라는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스칸디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유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나라를 이룬 조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이킹이었어요. 원래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척박하고 살기가 정말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적질,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은 항상 칼을 들고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칼을 들고 죽어요. 맨손으로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칼을 들고 죽어야 바이킹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패 음식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이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이 바이킹은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칼로 죽이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도끼를 가지고 막 그냥 이마를 쪼개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졸리는 사람은 도끼가 내 이 이마에 지금 딱 그냥 닿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신이 번덕 들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 온갖 보물과 식량을 빼앗아서 저 수레로 여러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 진열을 해놔 이제 취향에 좋은 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부패 음식 문화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약탈을 일삼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도둑놈은 항상 이게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쓰리꾼 딱 보면은 어디에 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에 진짜 보물이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것이 어디냐?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은 원래 요새 중에 요새다가 세워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다가 왕들을 비롯하여 귀족들이 모든 그 보물을 그곳에서 다 감춰놨습니다. 소위 은행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이킹이 이걸 안 거예요. 저기에 돈이 많고 보물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이킹은 그 높은 성벽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 버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수녀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 보물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요, 거기에 사는 수녀와 거기 그 수도원 내 수도사들은 죽을 때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야수 같은 바이킹도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북유럽에 사는 켈트족에게는 6세기경에 복음이 전해져서 일부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은 고민합니다. 우리는 도둑놈이고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키워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 바이킹은 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가서 예수 잘 믿는 귀족들, 부인들, 딸들을 그냥 잡아다가 강제로 아내로 삼아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도둑질하고 막 몇 달도 걸리잖아요. 그 자녀를 낳아놓고 예수 잘 믿는 켈트족의 귀부인들, 그 여자들이 말이죠. 너네 아버지는 도둑놈이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기도로, 너희들은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눈물로 애들을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며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둑놈들 바이킹에게도 예수 믿는 문화와 삶이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적질을 하되 적당하게 이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고요, 이제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프랑크 왕,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샤를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바이킹이 그 골치 아파요. 저놈들 그 언제 어느 때 쳐들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바이킹의 노르만족의 대장 롤로에게, 야, 내가 공작 자기를 줄 테니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라. 대신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세례를 받
받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바이킹 놈들도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공국이 노르망디 공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최초로 이 바이킹 놈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유럽에 살고 있는 바이킹에게도 기독교의 영향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그프리드라는 수도사가 와서 복음을 은수자라고 하는데, 같은 수도자 중에서도 동굴 속에 깊이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을 은수자라고 해요. 이 은수자를 통해서 스웨덴의 왕이 바로 올리부스라고 하는 왕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도 세례를 받, 과거에는 이 집단 행동이 있었어요. 왕이 예수를 믿으면 막 그냥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예수를 믿어보러, 목사가 헌금을 하면 성도들이 다 해보러 나는 우리 교회, 이런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집단 행동이 좀 있으면 좋겠어. 막 목사가 전도하면 다 따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집단 행동에 놀라운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국가들이 루터교를 받아들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루터와 동문수학을 했던 올라우스 페트리 목사가 와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 전 국가적인 부흥이 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영적인 부흥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든지 이 기독교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세기 때부터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왜? 바이킹의 나라가 예수 믿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바이킹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어갔던 수도사들의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바이킹에게 잡혀가가지고 강제로 바이킹의 자식을 낳았지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 여인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지그프리드 같은 수도사나 페트리 목사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이러한 희생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북유럽은 전 국민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요, 국가의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희생이 없이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의 역사가 희생이 없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말이죠, 다 그냥 서양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까? 아니,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 얼마나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가만 앉아서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여러분, 저와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피나는 헌신이 있었고 눈물나는 전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로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의 부흥의 주춧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희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눈물을 바치며 피를 바치며 땀을 바치는 위대한 정성의 퍼스트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신적거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헌신이여, 내 헌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이런 나라도 세월이 흐르니까 교회가 맨널리즘에 빠졌어요. 교권과 제도로 화석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덴마크 같은 경우 이게 독일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전쟁 비용까지 덴마크가 다 부담을 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와 불모지가 되고 국민들은 다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어요. 이때 성령 충만한 목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던 덴마크의 위대한 부흥사 그룬트위.
여러분 아시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여러분 순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에서 돌아서십시오. 지옥문에서 돌아서는 길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때 엔리코 탈가스라는 사람이 그런 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위대한 감동으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주여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황무지의 땅을 가나안 땅과 같은 옥토로 만드는 환상을 보아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213만 평을 1차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틴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덴마크가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키고 대붕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국민 정신을 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민 고등학교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거기서 덴마크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회 지도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학교의 교과과정은 성경 공부가 50%야. 성경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교육받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덴마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위대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가 오늘 최고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 가니까 막 노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노루들이 다니는 길들이 막 산맛 노르웨이 하면서 에릭 폰토 피탄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바통을 한스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한 거요. 그래 막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요 설교하며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도권에 있는 성직자들이 반대. 네가 목사도 아닌데 네가 모르냐고 말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성직자들과 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도 막 경건주의적 풍운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모든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노르웨이의 부흥의 운동의 바람은 스웨덴까지 불어갔습니다. 핀란드의 부흥운동의 바람이 불 때 헬싱키에서 암석교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 여러분 핀란드 도시에서 도회지 안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놨어요. 하지만 헬싱키 기독교 지도자들은 헬싱키 도심에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런 중에 성령 충만한 건축가 두 형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에 막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 요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바위 속에다가 예배당을 짓자. 여러분 시청에서도 뭐라고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여러분 암석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보니까요 북유럽이 막 그냥 복음화가 되어서 인류 기독교 초인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운동의 바람이 부흥운동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축복이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이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대부시 성령의 불 통의 불길 다
그렇게 눈물로 세웠던 교회가 이제는 텅텅 비어버렸다니까. 주일날 노인 몇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노인들 틀리 다 빠져갖고 예수 예수 믿는 것. 젊은이들 하나도 없어. 교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할 것 없이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텅텅. 교회뿐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가 쓰나미처럼 입슬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공부했던 그 모든 학습이 다 철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킵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야기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두 명의 왕비가 공주를 키우는 거야. 페어런치 1, 페어런치 2 하면서 또 두 왕이 키우는 왕자 이야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요. 노르웨이의 어느 부부가 유치원 교육이 잘못됐다고 야 동성애 하지 마라, 우리는 남녀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반동성애 교육을 시켰더니 유치원 교사가 이 부모를 고발했어요. 그러자 오슬로시에서는 이 부부의 양육권을 박탈해버려 내 부모가 내 자녀를 키우지 못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그뿐입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노방전도 좀 했다고 고발을 받아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살이. 그래도 목사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부에서 종교세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월급 주니까 뭐 전혀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꿀먹은 벙어리죠. 목회자들이, 전 국민이 예수를 믿던 북유럽 국가들 지금도 다 적어도 80% 이상이 다 예수 믿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북유럽의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포기하고 사회 문제나 인권 문제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 스웨덴의 웁살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 WCC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놈의 WCC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1959년 우린 교단과 통합측이 나누어지게 된 것도 WCC 때문이요. 그때 WCC는 공산주의를 수용했어요. 영공주의를 포방했어요. 그러니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은 어떻게 WCC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허벌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옵살라에서 WCC 총회가 있을 때 유럽 국가들이 WCC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WCC는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고 앞으로는 기독교가 정치, 사회,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교회 성장의자 맥가브란 박사는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2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20억의 인구를 그 영혼을 포기했다고, 기독교는 실수를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서유럽이 다 영혼 구원과 선교보다는 이제부터는 뭘 관심을 갖느냐, 사회 문제나 인권 문제에 치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인권이나 사회 문제 해야지만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들과 그리고 네오 막시즘의 이 주장, 이런 사상이 그냥 북유럽을 강타하면서 이제는 사람이면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성평등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를 수용하게 된 거예요. 동성애만 수용합니까? 혐오차별이나 성이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교회 이 모든 목사들 입을 다 그냥 참물통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루터교를 수용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리폼드 처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란 처치가 있어요. 근데 칼빈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의 영역은 다르지만 교회는 국가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통치 행위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유명한 그 영역 주권 사상, 저 도표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루터란 처치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시스템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훌륭한 것은요,
고종 황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노, 노, 네버, 절대 아니라는 거야. 왜? 기독교는 자생적으로 국교가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국가들의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은 거예요. 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20세기 와서는 뭘 표방합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교회까지도 이제 통제하게 되고 교회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왜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통성이법을 필요해서 반기독교 악법을 만들게 될 때 루터교의 지도자들은 꿀먹은 봉오리가 된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개신교의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동성애를 반대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사람은 옥계 그린 목사님이요. 옥계 참깨 들깨는 목사님. 이분은 2004년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북유럽도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반드시 교회가 사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북유럽 반도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 누구도. 오히려 루터교의 대주교와 지도자들은 동성애법이 통과되는데 통일을 해줘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의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전부 다. 여러분, 독일의 경건주의 학자였던 스페네는 일찍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순간 교회는 사멸한다고 망한다고 했어요.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았던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은요 정교분리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국교화되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은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게 되면 종교는 비극이다. 이걸 제퍼슨이 알았어요. 이게 정교분리 원칙의 그 정신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지도자들만 깨어있었고 힘을 납쳤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지도자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정부에서 돈을 다 줘버렸어. 돈을 지도자들한테 다 돈을 주고 이 시간들 설교하는데 뭐 조는 사람이 좀 생길지도 몰라요. 마귀가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야 줘라라 줘라라. 이게 그냥 국가의 수상에 그냥 돈을 갖다 줘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 먹고 그냥 다 동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 어느 방송에 교계 방송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만 러시아 밑에 조그만 나라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이 조지아 그런 좀 이상한데 아무튼요. 그런데 막 그 유럽에서 압박을 하는 거 동성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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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그러니까 일리아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리아라는 종교 지도자 한 사람 한 송이 꽃으로도 봄은 노리라.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막고 지금은 전 국민의 80%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일찍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과세 문제도 전면에 나서서 대처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직원들은 십수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징수권에서 세금 냈습니다. 참 제가 봐도 너무나 판단, 우리 남수현 장군님 판단 잘하셨죠. 교회가 세용을 말려가고 왜 교회가 교회 장부를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거니. 그거야말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폐기하자고 했어요. 이때 우리 교회 김범수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켓을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만들 때도 김진표 장로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섭 장로님도 공동 발언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으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다음 해의 총선 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정치가 되리 많이 나오더라.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국가의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렸어. 성도들의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요가 수업을 해서 돈을 벌어. 이게 교회요? 관광객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마약 중독자 자살 예방 정신 상담, 그 다음에 뭡니까, 난민 도우미 등 종교 서비스, 국가가 지정하는 종교 서비스, 그러고 보조금 다 먹고. 여러분, 이게 교회냔 말이요. 교회가 국가 시스템을 서비스하려고만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런 일도 해야지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기능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진리를 지키는 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살아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죽고 본인의 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죠. 거기 뭐 적어도 뭐 8만 불, 9만 불, 그리고 뭐 거지들도 담백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폐허의 나라요, 황무지의 나라요, 불모사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유럽 도시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어느 누구 하나 웃고 가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다 인상 쓰고요, 찡그리고 다녀요. 다 대부분 보면은 여행 온 사람들의 얼굴도 낭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그들의 가슴은 텅 빈 가슴, 텅 빈 공허와 공백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의 하늘은 푸르고 맑기만 한데 제 눈에 보이는 저들의 모습은 꿈을 잃어버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슬픈 얼굴로 낯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제 눈으로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거리에 보면은 막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막 뭘 불고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때 하모니카를 안 가져가서 그렇지, 하모니카를 가져갔더라면 나도 가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북유럽 말은 못하더라도 노래는 알 거 아니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풍어를 있어가지고. 참으로 저 쓸쓸한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곡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에 홀로 서서 옛날 바이킹의 야성이 기독교 영성으로 꾸피던 그런 찬란한 역사를 회고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덴마크로 달리는 크루즈 안에서는 이제 다시 역행에 그 역사의 진로를 역행시킬 수 없는가? 북유럽에 다시 기독교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한 송이 꽃으로 퍼물르게 할 수는 없는가? 저는 북유럽의 비경에도 감탄했지만 마음으로 울고 우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날 부족하지만 이 종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미리서 연단을 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는 포사이트를 갖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봤어요. 기독교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여러분, 다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정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네오 막시,
네오막시즘이 들어와서 완전히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결국 네오막시즘 사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불가능해. 기독교 사회주의도 불가능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기초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유물론적 사회주의로 가는 거야. 교회도 섬이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봤어요. 오늘 기도의 영성과 전도의 영성이 아주 사그러들지 않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우리 세대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자.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현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단원들, 또 열심히 무보수로 수고하는 우리 평계원의 양육한사들, 그분의 모습이 제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연설을 썼어요.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내가 여러분 외친다고 알아듣습니까? 한국말로. 그들 대부분 다 본토어를 쓰는데. 영성의 목마른 당신이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살기 좋은 땅에서 왜 당신들의 마음은 텅 빈 공허의 공백만을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대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나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나요? 영성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영성을 그리워하는 당신이여,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교회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녀 역시 영혼이 굶주림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영혼이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영혼이 샘솟듯 솟아오른다고 하시자,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녀가 마침내 누구를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까지 다섯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해갈의 축복,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텅 빈 공허를 느끼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녀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말았을,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요.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알았네, 나는. 전부 다 남진 장로님처럼 해봐요.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자, 알았네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괴란을 찾아봤음. 고통뿐이었다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동네 방네 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오.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인데, 내가 완전히 미친 여자였잖아. 나는 희망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행복을 몰랐던 여자였어요. 나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대가 만에 찾는 행복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성경을 봅시다. 4장 28절로 30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영성에 목마른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홀로 산길을 걷고 강가를 걷습니까? 왜 사막으로 달려가고 싶고 바다로 가고 싶고 왜 산속으로 가고 싶어요? 영혼의 노스텔지어 때문에 그래요. 삶의 근원에 대한 향수, 깊은 영성을 갈망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디론가 아침에 산장에, 겨울 산장에 뭐 있잖아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뭐 바람 속으로 걸어가요. 다 외로움, 고독, 거기서 인간 존재의 근원을, 영성이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하석조 집사님, 유명한 월드컵 스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아이고 산속에다 조그마한 게 집을 지어놓고 와서 예배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그래 아파트가 있는데 주말이 되면은 거기 가서 혼자 고독을, 이게 모든 중년 남자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도심을 떠나 혼자 가서 있고 싶어요.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이거 잘못하면 노망이 아닙니다. 노망이 로망. 아우, 하집사님, 이게 바로 영혼의 노스텔지어.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행복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사세요. 나도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목사라 다 틀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다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당장 거부하지요. 왜? 이성적인 이러한 반응 때문에. 그러나 그들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 북유럽을 탐방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아름답다. 전도할 수 있을 때가 아름답다.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가 아름답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스칸디 스타일에 조금씩 우리가 젖어가고 있어요. 이게 스칸디 스타일이 그냥 교회 안에도 그냥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부담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일 성수나 사명감당 같은 거, 이런 건 뭐 그냥 별로야. 인생을 관조하고 엔조이하는 삶, 그냥 육신을 기분 좋게 하는 삶.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성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영성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문에 여러분 한꺼번에 수십만, 백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은 전 세계에 얼마나 수천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램이 내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담당자이신 체드 목사님께서, 저번에 아버님이 참전용사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프랭클린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더 큰 영혼의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 할 때가 행복하고 할 때가 얼마나 정말로 살아있는 때인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며 건강한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혼의 각성자, 그리고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목마른 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